터치 19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진석, 김민서의 터치 90. 오늘은 퍼팅의 기본에 대해서 네.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을 지키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네. 어떻게? 어드레스 해주시고요. 예.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퍼팅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제가 자세히 봤어요. 저 이렇게 잡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난 완벽한 그립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먼저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왼손을 먼저 네. 잡아주세요. 예. 검지를 떼주시고 예. 오른손 다 잡아주시고 그대로 얹어주시면 돼요. 어. 네. 공의 위치는 다들 아시다시피 왼쪽 눈 아래 놔주시고요. 예. 다리 어깨 넓이를 벌려주시고 예. 팔 조금 편안하게 어깨 힘 빼시고 네. 몸이 좀 약간 밀착된다는 느낌으로 가깝게 예. 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좀 오. 세서 그렇지 예. 흔들림 없이 아주 잘 치셨어요. 방향이 좋았는데요. 네. 그러면 이 터치감 이 어떻게 쳐야지 잘 치는 건가요? 일단 한 두 홀 정도 더 치시고 예. 예. 알려드릴게요. 예, 프로님 두 홀이 지나서요. 이제 알려주세요. 터치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퍼팅할 때 예. 연습 따로 하시는 방법 없으시죠? 예, 그냥 저는 그냥 쳤어요. 네, 이거는 네.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고요. 반드시 예. 2인 1조로 움직여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어드레스 예. 취해주시고요. 예. 네. 이게 퍼팅은 일단 기본적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죠. 예.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든다. 네. 흔든다. 흔든다. 그래서 계속 흔들어 주세요. 숙여서 낮게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하나 둘. 우와. 근데 자꾸 지금 위에 맞고 있어요. 왜냐면 낮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제가 낮게 스윙 흔들고 있으면. 앞에 분이 공을 놔주면 네. 그때 맞는 그 느낌 이 터치감인 거죠. 이야. 근데 요즘은 혼술 혼밥 시대잖아요. 네. 그럼 이 연습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네, 없네요. 골프는 절대 혼자 칠 수 없으니까요. 아, 그럼 계속 도와주세요. 네. 네. 그렇죠. 자, 터치감 흔들고 흔들 때 공을 맞추는 그 느낌으로 퍼팅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필드 중간 점검, 필드 레슨을 해봤는데요. 네. 아쉽게도 제가 간발의 차로 베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오늘 이 라운딩을 하면서 실전을 해보니까 프로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점검 때에는 제가 꼭 터치 90, 네. 90타를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레머니는 좀 다르게 해보자. 자. 네. 최진석, 김민서의 터치 90!